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CSV 4번 파일입니다. CSV 4번 파일이고요. 이 CSV 4번 파일은 샵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거하고 나면,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1번 파일인가요? 뭐, 거기에서 봤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값들이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죠? 모든 값들이 쉼표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행에 들어갈 데이터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파일이에요. 네, 가끔씩 CSV 파일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도 가끔씩 보여요.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 일종의 주석인 거예요. CSV 파일의 주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컬럼은 무엇을 의미하고 B라고 하는 컬럼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문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CSV 파일을 만든 사람이 뭐 테이블이나 오라클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쭉 하고 엑스포트해서 CSV는 금방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문서에 대한 설명을 또 같이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파일로 문서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CSV 파일 안에다가 우리가 뭐 코드의 주석처럼 설명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컬럼 이름이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컬럼은 뭐다? B라고 하는 컬럼은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버리고 밑에 데이터를 하면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이렇게 열어본 사람들, 아, 다른 문서를 보지 않더라도 이 파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실제 컬럼 이름이나 데이터들 이외에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문서. 그거에 대한 예예요. 지금 얘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 부분들은 빼버려야 돼요. 설명 부분들은 빼버리고 그냥 나머지는 읽어드리면 돼. 세퍼레이터는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없죠. CSV 기본인 콤마를 가지고서 구별되고 있으니까 세퍼레이터는 바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도 작성되어져 있으니까 컬럼 이름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만 더 필요하냐면 문서의 주석들만 제거해버리면 되는 그런 파일인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대한 설명. 주석을 가지고 있는 CSV 파일. 통칭해서 CSV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꼭 CSV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 경로 먼저 복사를 할게요. 로에서 링크 주소 복사. 경로 복사하시고요. EX4번 CSV. 문자열 이렇게 해서 주소를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EX4번 하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시면 되겠죠. Pandas read CSV예요. read CSV 하시면 되고 EX4번 CSV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찾으면 돼요. 어떤 파라미터 쓰면 될까 하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세퍼레이터하고 델리미터 같은 거라고 그랬고 헤더는 컬럼 이름에 대한 거라고 그랬고요. 인덱스 컬럼은 로에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라고 했고, 이거는 유즈 컬럼을 사용하겠다 뭐 그런 거 같고요. 너무 많죠. 뭐 엔진, 컨버트, 트루, 폴스, 스킵, 에 스킵. 스킵이 무슨 뜻이에요? 스킵이 뭐냐면 건너뛰겠다죠. 건너뛰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로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보면 로우드를 스킵하겠다.
건너뛰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거 써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스킵으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보면 뭐 푸터를 제거하겠다, 이니셜 스페이스를 제거하겠다, 블랭크 라인을 제거하겠다, 특정한 행을 제거하겠다. 특정한 행을 제거하겠다. 자, 우리는 그러면 딱 보면 리스트로, 여기서는 리스트로 넘기시면 되고요. 어떻게 리스트로 넘기시면 되냐면 파일에서 인덱스 0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가 여기 1, 2, 3, 4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1씩 빼면 돼요. 이렇게 세 개죠. 이렇게 세 개니까 0번째 1, 0,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번째 라인 2번째 3번째 라인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아까 여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번째 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원하는 대로 됐죠.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것도 이거 주석으로만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skip rows, skip rows는 생략할 행 번호들의 리스트를 넘기시면 돼요. 리스트를 넘기시면 되고 행 번호는 0부터 시작입니다. 네, 행 번호. 항상 우리 인포를 한번 보세요. 인포를 보면 항상 컬럼 번호도 그렇고요. 그죠? 컬럼 번호도 0, 1, 1. 그다음에 행 번호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0, 1, 2.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행 번호는 0부터 시작이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띄엄띄엄띄엄 있는 경우에는 행 번호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위에서부터 몇 개를 그냥 쭉 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다 빼버릴게요. 사실은 ABCD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개를 다 빼버리겠다. 요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에 4라고 개수를 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한번 봤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위에서 4개는 제거를 하고, 위에서 4개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이 무엇으로 인식이 되냐면, 컬럼 제목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드리면 생략할 행 번호들의 리스트 또는 생략할 행의 개수 위에서부터 몇개 이렇게 할때 생략할 행의 개수를 넘겨주거나 생략할 행 번호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항상 시작하는 숫자는 0부터 시작이다. 0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을 볼까요? 우리 4번까지 했고요. 4번까지 했고, 5번 있죠? 5번 잠깐만 볼게요. 5번 잠깐 보시면 5번은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문자열 중에 NA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칸이 비어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파일을 한번 좀 볼까요? 실제 파일을 보면 로우 파일을 볼게요. 로우 파일을 보면은요, 컬럼은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죠. 여기에는 NA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메시지에 NA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여기 쉼표,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쉼표하고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NA예요. Not available. 값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있는 거고, 여기는 다차 있어요. 여기는 다차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CSV 파일에서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공백조차도 없는 거예요. CSV 파일에서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거는 널이 맞아요. 그러니까 NA 또는 뭐 널. 둘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그런 비슷한 용어고요. 그래서 여기는 NA가 되는 게 맞아요. NA가 되는 게 맞고 문자열 NA를 어떻게 할까? 얘가 정말 NA라고 인식이 될까? 그러니까 없는 값으로 인식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NA라고 하는 문자열이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read CSV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얘는 NA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마지막 컬럼은 문자열들이 저장되는 곳이잖아요. 문자열들이 저장되는 곳에서 이게 아예 없었으면 그냥 이 NA라고 하는 문자열조차도 없이 그냥 쉼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면 그거는 얘랑 똑같이 NA라고 처리를 하는 게 맞고 NA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read CSV가 얘를 NA로 처리할까 아니면 문자열로 처리를 할까? 문자열과 NA는 다른 거죠. 네.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read만 하면 되고요. 하면 되고 여기서도 주소를 복사를 할게요. 주소 복사하고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비어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NA가 포함된 CSV. 5번이었죠? 그렇죠? CSV. 가지고 오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판다스 함수는 read csv 하시면 되고 ex 5번 그다음에 csv 일단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이상이 있으면 파라미터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ex 5번 출력해 볼게요. 자,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까 문자열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었죠? 문자열은 NA라고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NAN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NA하고 NAN하고 약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Not available. 이건 값이 없음. Avail이 사용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가능하다, 가용하다. 근데 가용하지 않다. 사용할 수 있지 않다. 그게 not available. NAN은 뭔지 아세요?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둘 다 값이 없음, 값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NA든 NAN이든 둘 다 값 없음이란 뜻이에요. 또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널. 전부 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씩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뭐 가용하지 않다, 숫자가 아니다, 이건 아예 없다. 뭐 그런 의미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는 좀 딱 값이 없음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쉼표와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당연히 그 값 없음으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고 문자열 중에 NA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어떻게 처리가 하고 있다? 비어있는 값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널인 값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info까지 확인을 할게요. ex5번.info info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랑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something이라고 하는 컬럼 에는 널이 없죠. 하나, 둘, 셋, 전부 다 널이 아니고요. A라고 하는 컬럼, 전부 다 널이 아니고요. B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C라고 하는 컬럼은
여기가 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널이 아닌 게 몇 개? 두 개. 그렇죠? 두 개. 그 다음에 D는 전부 다 널이 아니고요. 메시지 보세요. 메시지도 널이 아닌 거는 몇 개? 널이 아닌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얘는 널이다 이거죠. 얘는 널이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널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인포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널이 어떻게 몇 개나 들어가 있느냐, 많이 들어가 있냐, 적게 들어가 있느냐, 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고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판다스의 이 read CSV 함수는 여러 가지 문자열들이 있어요. 뭐 NA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NAN이라고 하는 문자열, 소문자로도 마찬가지예요. NA라고 하는 문자열, 그 다음에 NAN이라고 하는 문자열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등의 문자열을 널로 취급을 합니다. 비어있는 값을 널로 만드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비어있는 값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쓸까요? 함수는 비어있는 값과 비어있는 값들과 함께 NAN, 소문자 NA, 뭐 NAN 이런 문자열들을 전부 다 값 없음으로 취급을 해요. 비어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는 콤마와 콤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콤마와 콤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비어있는 값. 이것 말고도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값 없음으로 취급하는 게 기본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자, 요것도 파라미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여기서 컨트롤 F하고서 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널. 아, 여기 있다. 자, 보시면, 네.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read CSV라고 하는 파일, 그 함수 안에 NA valu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나열된 것들이 있죠. NA 사이에 슬래시 있는 거. NA,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NA라고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QNA라고 되어 있는 거. 뭐 마이너스 NA라고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NA는 이런 모든 문자열들은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널로 취급한다라는 뜻이야. 널로 취급한다. 대문자 널도 마찬가지. 대문자 널 NAN N/N 소문자 NAN 소문자 널 이 모든 것들을 그 널로 취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잡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없는 문자열들도 만약에 NA라고 취급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 일은 없겠지만 한글로 여기는 빈 값 뭐 이렇게 써버렸다. 근데 그것도 비어있는 값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들 말고 다른 값들도 NA로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 파라미터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는 웬만한 널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웬만한 문자열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 저런 파라미터도 있구나, NA values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까지 했죠. 6번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6번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왜 이렇게 느리지?
쉬는 시간 갖고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